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올림픽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지구촌 축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열립니다.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와 배드민턴이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달 점자가 도입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.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15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빛 여정에 나섭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도쿄올림픽이 지난 8일 막을 내렸습니다. 그 뜨거웠던 순간을 이어받아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 가득한 도쿄 패럴림픽이 전 세계를 환호의 물결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. 스포츠는 세계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를 슬로건을 내건 도쿄 패럴림픽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쿄 일원의 19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. 대회 종목은 총 22개로 539개의 금메달을 향해 전 세계 4,400여 명의 선수들이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.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. 14개 종목에 선수단 159명을 파견해 금메달 4개 등 종합 22 진입을 목표로 금빛 여정에 나설 예정입니다. 앞서 지난 5월 17일 열린 도쿄 패럴림픽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동안의 훈련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입니다.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. 그동안 이제 성적을 잘 내서 저희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꼭 개인전 금메달 따고 단체전도 금메달 따겠습니다. 장애인 수영의 역사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쿄 패럴림픽. 우리 선수단은 개막식이 열리는 24일을 시작으로 13일간 금빛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.